두 팀 모두 올 시즌 한 경기씩을 치렀습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KB스타즈는 네. 삼성생명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게 70-45로 패배를 당했었죠. 그때 경기를 돌이켜보면 특히나 이 슈팅 적중률이 좀 상당히 떨어졌던 첫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두점슛, 석점슛 모두 20%대에 머무르면서 득점도 45점,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KB스타즈는 삼성생명에게 60-55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2점슛 성공률이 40%대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좋은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첫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과연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전 두 팀의 판정 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스타즈가 7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맞붙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선 3일 열린 여자 프로농구 개막전에서 우리은행에 45-70 대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지역 수비를 뚫지 못하며 경기 내내 고전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김단비가 6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에 그친 점도 빼앗았는데요. 김단비의 반등과 높이 열세 극복이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신한은행과 달리 KB스타즈는 지난 4일 펼쳐진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국내 선수들만 출전하는 2쿼터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했던 KB스타즈는 박지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을 구석은 있습니다. 삼성생명전에서 30점 14리바운드를 올리는 원맨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타일라 손튼과 지난 여름 합류한 베테랑 여민화입니다. 여민화는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존재감을 보이며 손튼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KB스타즈와 신한은행인데요.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 팀은 어디가 될지 자존심을 건 맞대결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